네, 정치 인사이트 이어갑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제는 반도체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 반도체 정말 4분기에는 살아날지 오늘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산다 산다 올 상반기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거 자꾸 식어나는 거가 되는데 4분기부터 정말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D램 가격이 반등한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도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커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업황부진 대비 저희 기업들이 선방하는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2분기부터 하이닉스는 이제 D램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HBM 효과가 컸고 3분기에도 지금 HBM이랑 DDR5 중에서 또 하이 덴서티 모듈 우리가 보통 3DS라고 부르는데요. 3D 어쨌든 스택드 메모리라고 해서 이제 128GB부터는 이제 DDR5 모듈도 TSV로 뚫어서 쌌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 비중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3분기에도 뭐 DDR4 가격 오르지는 않았지만 DDR5 비중 때문에 블렌디드 ASP는 저희는 상승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4분기부터 이제 DDR4까지도 이제 최소한 가격 하락은 멈출 것 같아요. 블렌디드 ASP 관점에서 오를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렌드포스에서 시장 전망을 한게 이제 내년 상반기는 1분기, 2분기 전부 다 QOQ로 이제 한5% 정도 이제 D램 가격이 오르는 거로 일단 전망치를 좀 변경했고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좀 많이 오르는 거로 잡아놨습니다. 내년 3분기, 4분기는 직전 분기 대비 D램 가격이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하는 거로 뭐 추정할 정도로 아마 뭐 4분기부터는 재고가 거의 다 이제 고객사 재고도 거의 다 이제 정상 재고 수준으로 어쨌든 갈 거고 또 감산 효과는 뭐 8월부터 삼성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업황은 최악은 지났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메모리 산업 전망할 때 올해 다 적자 추정했고 하반기부터 이제 적자 폭이 줄 거라고 예상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흑자는 사실은 내년 정도 돼야 될것 같고요. 근데 D램 같은 경우에는 좀 흑자 전환 시기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기대가 커서 그런가요? 요즘 상황에서는 좀 반도체 업황 시원치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TSMC가 반도체 수요 부진하다고 뭐 납품 연기를 요청했다 이 소식 전해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나 빠졌어요. 이런 국내 반도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걸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제 올해 로직 파운드리 쪽도 되게 안 좋고요. 올해 수요는 저희가 예상했던 뭐한 8, 9% 하락이 아니라 한10% 중반 정도 로직 파운드리 쪽도 매출이 줄것 같고 TSMC도 뭐두 자릿수 매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TSMC가 이제 그런 설비 투자를 원래 올해 한10% 줄일 계획이었고요. 올해 한 330억 불 정도 TSMC가 이제 캐펙스를 잡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낮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TSMC 투자는 이제 뭐 삼성도 비슷하지만 주로 EUV 투자가 많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기술이 EUV를 통한 미세공정 전환의 효율성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요즘은 특히 뭐 엔비디아 제품도 그렇지만 전부 다 보면 이제 패키징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 창출이 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의 변곡점에 대해서 TSMC가 약간 힌트를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살짝 들긴 합니다. 또 하나 이슈가 또 화웨이인데요. 최근에 중국을 다녀오셨다고요. 아마 잘 보셨을 것 같은데 화웨이가 출시한 최신 스마트폰에 7나노급 AP가 들어갔다. 이게 이제 상당히 뭐 논란이 분분한 것 같아요. 이거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러고 말것 같습니까? 화웨이 자회사 중에 하이실리콘이라는 회사가 아직도 있고요. 거기서 이제 7나노 제품은 이제 개발한 게 2019년이었고 2020년은 뭐 그때부터 거의 다 이제 우리 이번에 발표한 게 기린 9000S인데 기린 9000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하웨이가 이제 TSMC 통해서 하이실리콘이 많이 만들었죠. 그때 공정이 5나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7나노는 오히려 뭐 기린 990 정도로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제품을 이제 미국의 제재 때문에 뭐 중국에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원래 14나노급으로 이제 주로 만드는 SMIC라는 중국의 파운드리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노력 끝에 7나노로 만들었는데 그건 사실은 제가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고층 건물을 엘리베이터로 금방 가면 되는데 걸어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시멘트 들고 계단 그냥 착착 올라가는 거죠.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들고 저희는 엘리베이터 타고 EUV로 간다면 DUV로 7나노를 만들려면 무거운 짐을 걸어서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비효율성이 되게 높고요. 그래서 많이 만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율이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여러 의견이 있지만 20% 가안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많이 못 만들기 때문에 최근에 이것 때문에 이제 애플 주가도 좀
빠지고 애플 관련주도 주식도 좀 최근 들어 조정을 받았는데 많이 못 만드는 제품 때문에 애플이 그래 타격을 받을까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너무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야 저거 보고 미국의 제재가 잘못된 거 아니냐 잘못된 게 아니고요 제대로 했기 제대로 때문에 제대로 하니까 거기까지가 이제 제대로 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탈 거를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는 유효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다 뭐 이렇게 뭐 얘기도 나오던데 저 공정에서 사실 저렇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예. DUV로 해야지 훨씬 편한데 그렇죠. 물론 TSMC는 이 DUV를 가지고도 7나노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건 TSMC급이니까 가능한 거고 SMIC가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경험이나 노하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SMIC가 저렇게 했다는 거는 정말 정말 처음 배우는 애한테 유단자 되라고 갑자기 예.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국이 지금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뭐 거기가 한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 화웨이 휴대폰에 SK 하이닉스 DRAM이 들어갔다. 이게 미국 제재 국면에서 혹시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있어요. 뭐 공식적인 노트를 통해서 공급했다면 영향이 있겠지만 뭐 어차피 메모리 반도체는 커머더티입니다. 그리고 예. 물론 이제 모바일 DRAM은 조금 그거보다는 약간은 좀 더 규격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 규격에 맞춰서 또 화웨이가 또 설계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우리 기업들은 그에 따른 뭐 불이익은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커머더티 제품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은 저희는 없을 거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에 이 첨단 장비 들어오는 그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그 기간이 이제 1년 거의 다 다가왔고 이런 예. 상황에서는 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저는 계속해서 갱신할 거라고 보고 있고 갱신.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고 사실 뭐 우리 기업들이 뭐 당연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치포 동맹에 한국이 들어있기 예. 때문에 동맹 국가를 또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우리 기술이 사실은 다 커머디티 제품을 중국에서 만들지 패권 경쟁과 관련된 뭐 로직 파운드리 공장이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다면 좀 제재에 대해서도 미국이 좀 더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 주로 이제 디램하고 낸드 만드는 커머디티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갱신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좀 다행일 것 같습니다. 예. 자, 삼성전자가 다시 7만 전자 회복하니까 뭐 3분기 이후에 삼성전자 실적 반등 뭐 이런 기대가 상당히 커졌는데 또 거꾸로 그 고정비 부담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요.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희도 오늘 사실 리포팅을 하고 왔고요. 그래서 기존보다 저희도 영업이익 전망치를 좀 낮췄고요. 예. 한 2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보다는 부진할 것 같고 근데 그 부진한 배경이 결국 이제 감산 효과가 이제 8월부터 나오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제품 가격이 뭐 급등하고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거는 감산을 하든 안 하든 계속 같이 지급이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반면에 이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사라지니까 영업 비용은 올라가서 뭐 적자 폭이 줄긴 했지만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보다는 적자 폭이 크게 줄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뭐 반도체 쪽에서도 여전히 3조 중반 이상의 영업 적자가 삼성이 났을 거로 추정하고 있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평택의 3기 라인이 가동이 되면 예. 가동이 됐거든요. 감가상각비가 반영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아마 시장의 예상을 좀 하회하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봐야겠죠. 뭐 계속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예. 보기는 좀 어렵죠. 어차피 메모리 반도체는 갑자기 얼굴 색깔을 바꿉니다. 예. 예. 그렇죠. 갑자기 흑자로 바뀌어버리고 예. 그런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원가도 중요하지만 이제 제품 가격이 탄력적으로 변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색깔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예의주시하시면서 얼굴 색깔만 바꾼 게 아니라 완전히 판이 바뀌죠. 예, 예. 갑자기 뜨거운 예. 예, 열탕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너무 3분기 실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컨센서스를 하야하는 이제 마지막 분기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삼성전자가 지난달 31일 엔비디아의 HBM 공급 계약을 체결한 소식 때문에 또 주가도 반응을 하고 예. 있는데요.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는 건가요? 예, 저희는 뭐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HBM3가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하고 공법이 다르거든요. 예. MR 버프랑 그다음에 어쨌든 TCNCF 공법인데 엔비디아 요구하는 거는 그 제품의 규격만 맞추면 됩니다.
그 성능, 그다음에 대역폭, 속도, 여기에 두께. 그러니까 예. 삼성의 공법도 거기에 대해서 뭐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도 당연히 이제 밸리데이션을 시켜줬고 4분부터 공급이 될 거고요. 오히려 내년부터는 좀 많이 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크기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서가 변화가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RTX 50이라고 해서 블랙웰 아키텍처로 바뀔 때는 이제 HBM3E가 공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또 엔비디아가 이제 CPU, GPU를 자체 조달한 CPU를 만드는 그 DGX GH200이라는 제품에도 이제 HBM3E가 아마 납품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의 HBM3가 이제 4분기부터 뭐 공급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타이밍상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 HBM 시장의 선점 효과 이거는 예. 이제 좀 희석된다고 봐야겠죠. 마켓 사이즈가 커지는 게 더 크다고 봐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TSMC의 이제 우리가 HBM과 GPU를 스태킹 뭐 어쨌든 패키징하는 그 캐파 그 기술이 코어스라고 부르는데 코어스 캐파가 한 4배 정도 증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기 한 17,000장이 내년 연말에는 거의 8만 장까지 갈 거거든요. 그러면 코어스 캐파가 4배 늘면 HBM 캐파도 많이 늘어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삼성 하이닉스가 내년까지는 최소한 가치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제로섬이 아니라 시장 규모 파이가 커지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이제 예. 같이 공급하는 거라고 예. 보시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예. 자, 반도체 소부장도 이제 뭐 반도체 회사들 장비 수요가 커지면서 실적 개선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좀 반응하고 있는데 반도체 소부장 쪽 전망은 어떻습니까? 사실 올해는 설비 투자는 이제 삼성만 좀 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많이 줄였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주가가 좀 미리 앞으로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은 좀 오른 측면이 있고 아마 실적상으로는 장비는 내년 정도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감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곧 감산을 멈춘다는 그런 루머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소재도 역시 이제 좀 실적이 좋아지려면 감산을 이제 원위치 시켰을 때 좋아지기 때문에 2024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차피 반도체 산업은 좋아질 때 사면 늦는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예. 있기 그렇죠. 때문에 최근에 주가 상승은 이제 실적보다는 그냥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은 나중에 확인하고 일단 기대부터 작용을 예. 했다 봐야겠네요. 자, 앞서 잠깐 아이폰 언급하셨지만 이 중국 정부가 자국 공무원한테 아이폰 쓰지 말라 뭐 이런 예. 공식적으로 뭐 문서로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지금 약간 금지령 비슷하게 내렸는데 아이폰 15 사전 판매는 또 우려와 달리 상당히 또 호조고 이게 예. 그래서 예. 큰 충격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뭐 좀 뭐 과도한 우려인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설령 그런 게 있더라도 일시적일 것 같고요. 어차피 수요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 기술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될 때 같이 따라가는 예. 건데 사실 하웨이가 이번에 무리해서 만들긴 했지만 넥스트에 대한 또 뭐 그래서 다음 공정은 가면 5나노로 만들 수 있냐 5나노로 못 만들거든요. 예. 그 DUV로는 5나노로 만들면 아마 수율이 한 2, 3%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일시적으로 뭐 공무원들한테 사용 뭐 하는 거는 저도 정확하게 알기는 힘듭니다. 근데 그래서 뭐 일부 타격은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는 다시 뭐 아이폰은 또 모든 사람이 여전히 제일 선호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또 중국만 있는 건 아니고 예. 인도나 다른 지역에서도 아이폰의 이제 선호도는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애플은 그래도 스마트폰 하면 저희 대표 기업으로서 좀 저희가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에 아이폰은 사실은 두 가지가 겹쳤습니다. 일부 아이폰 생산에 수율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예. 원활하게 생산이 못한 상태에서 또 하웨이가 제품을 내놓기 전에 내놓으면서 바로 또 공무원 사용 금지 이게 예. 나온 거라서 그것도 확실하게 검증된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나쁠 때 하나 더 해서 좀 주가 영향이 좀 더 컸던 거고요. 근데 그 말은 이제 두 가지가 동시에 나쁜 게 터졌다는 거는 그 이상으로 주가는 많이 지금 우리 관련주들은 반영을 많이 한 거 아닌가. 앞으로는 오히려 반대로의 결과가 나왔을 때는 주가가 이제 반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역발상의 접근은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뭐 중국 내에 아이폰 관련 일자리가 한 700만 개 된다고 그러는데 뭐 아이폰을 무조건 금지시킨다.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겠죠. 예, 그리고 뭐 어차피 많은 기업들이 있고 또 많은 소비자들이 있고요. 예. 저도 이번에 뭐 상해 가보니까 여전히 뭐 식당에 대기 시간이 많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여전히 왕성하게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아이폰 또 열심히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어떤 규제보다도 그리고 또
뭐 이중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렇게 갈등으로만 계속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폰에 대한 이미지도 그냥 길게 봤을 때는 그래도 제일 대표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흔들림이 있을 때 잘 사놓으시면 관련주들을 좀 길게 보면 오히려 좋은 또 프라핏 테이킹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예.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제 뭐 4분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는 좋을 때 사면 안 되고 미리 사야 되는데 예, 예. 지금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25년이 되게 업황이 좋을 것 같아요. 2025년이 업황이 좋은 이제 배경에는 역시 산업의 수급이 바뀌고 예. 그때 되면 이제 재고도 이제 아주 정상화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움츠렸던 고객사들도 아마 조금 더 이제 새로운 발주를 할 것 같아서 25년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뭐 디램 익체인지 같은 경우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매분기 두 자릿수로 가격이 오르는 걸 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2년 뒤가 마켓 사이즈가 더 크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메모리 가격이 많이 오른다면 지금은 오히려 여전히 많은 경제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고금리화에서 약한 고리들이 많이 보이는데 예. 반도체는 그래도 비저빌리티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예. 가격 오르고 25년에는 마켓 사이즈가 더 커진다 하면 23년의 현재 시점에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조정시 매수 전략 상당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뭐 하루하루 일희일비할 게 아니고 앞으로 한 1, 2년 그 상황을 본다면 바로 지금이 적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